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오늘은 이 키움으로 제가 그 기준선으로 표준편차 딱 넣어가지고 그 볼벤이랑 같이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키움이 마침 1월 8시까지 그뭐 업데이트한대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냥 종합 공부만 해볼게요. 지금 뉴스 뜬게 일자리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요. 뭐 일자리 어쩌고저쩌고 뭐 한번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차트를 봤거든요. 쭉 그랬더니 얘 혼자 버티고 있더라고요. 윌비스트라는 종목인데 얘 혼자 다른 건다 마이너스인데 얘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여기는 뭐 물론 올라왔죠. 차트도 이뻐요. 지금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21선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회사 누가 샀죠? 기관이 많이 사고 있죠? 많이 사네요, 기관. 협정장이었는데 꽤 누가 사요. 사고 협정했대요. 우선 좋은 점이 4분기 영업이익 21억 흑자 전환. 실적도 괜찮죠? 흑자 전환.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또뭘 봐야 되냐면 사실 뭐 차트가 이뻐서 끝나긴 했는데 다른 거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차트는 예술이죠.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고 여기 무슨 의미냐면 지금 5일선이랑 20선 붙어 있는데 여기서 들어왔다는 소리는 개미가 아니에요. 개미는 이렇게 안 들어와요. 개미는 여기서 뉴스 썼을 때. 그리고 뭐 이쁘죠. 주봉상 추세 보더라도 우상향 하고 있고 월봉상 보더라도 뭐 이렇게 상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매 동향도 뭐 많이 사죠. 기관이 많이 사죠. 기관이 뭐 삼정 같은 건 주구장창 파는데 지금 이런 건 많이 사요. 반대죠. 그리고 뭐 공시도 괜찮아요. 흑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단기 뭐 이건 7월달이네요. 아무튼 뭐 가장 좋은 건 흑자. 지금 3월이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적자 흑자가 되게 민감해요. 근데 흑자네요. 종목 분석 가보면 수익률이 7%, 20%, 41%, 20%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괜찮다는 거죠. 시가총액도 적자고요. 그리고 뭐 저쪽 서울시장 한번 가보면 오른 게 없대요. 오른 게 없대. 오른 게 없어서 미국이 폭락해도 팔 사람이 없대요. 이 정도면 호재죠. 개미가 안 판다 이런 호재예요. 우상향 아까 봤죠? 종목 우상향하고 있죠. 7%, 20%, 41%. 이따가 조정을 받은 거예요. 뭐 가겠죠? 딱 보게 차트 보게도 우상향하고 있어요. 공시 보면은 어쩌고 딱히 볼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공매도 현황 보면은 공매도 치긴 했네요. 뭐 싸게 살려고 그랬나? 공매도 마치다가 26일날 장이 약간 공포 분위기여서 그런가 공매도를 쳤어요. 싸게 살려고 하나? 아무튼 윌비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런 거 괜찮죠? 뭐 1, 2, 3, 4분기 다 우상향에 뭐 기간도 많이 수급도 붙어 있고 재료도 있고 이 정도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윌비스 의복 제조업을 한대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 교육 관련주였는데 교육이랑 섬유랑 같이 하는 거야. 뭐 테마가 좋네요. 게다가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뭔가 문어발식 뭐 사업을 하나 봐요. 수영복 이런 거 만드나 보네요. 섬유. 처음 아는 거예요. 아무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윌비스 요새 뭐 이런 것도 괜찮게 갔죠. 필라올 우상향했죠. 필라홀딩스, 윌비스, 필라홀딩스, 윌비스. 용어구요. 이것도 어떤 건데? 이거 기억 많이 가네요. 이것도 우상향 하고 있죠? 지금 우상향 안한게 지금 윌비스 이거 하나에 하나. 개미 터는 과정이었나봐요. 이거 보면은 이것도 우상향 한것 같은데 조정을 하면서 갔죠. 다른 거 그냥 막 갔는데 이거는
개미 심장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무튼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이거 지금 이거 올린 후부터 이때 올린 것 같은데 뭐 계속 가고 있죠. 어제 슈팅 나왔어요. 아무튼 네, 릴리비스 한번 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